김용민의 믿습니다. 이사장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자, 하여튼 뭐 지금 그 자료 한번 잠깐 보셨는데요. 네. 저것이 저 우리 항노총의 그 금속연맹의 사무처장이 곤봉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끌러 내려오는 장면. 네. 저게요. 네. 이로써 이제 뭐 한국노총과의 네. 밀월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의 모든 그 구상은 다 이제 끝났죠. 무너지게 됐습니다. 무너지게 됐죠. 네. 사실 오늘 한겨레도 보도했습니다만은 네. 그 윤석열 정권은 한국노총하고는 친하게 지내고자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최근에 그 지난 31일에 네. 그 당정회의가 있었는데 노동개혁특위 네. 확대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때 뭐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는 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왔고 네. 이쪽은 또 윤재옥 원내대표 네. 등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일단 한국노총은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되 민주노총과는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갈라치기를 하려는 거죠, 노동계를. 예. 그래서 지금 그 워낙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노동계 폄하 발언을 했던 그 경사노비라고 김문수를 날리자. 아. 여기도 좀 뜻을 모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동안 뭐 김문수는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 끝모르게 네. 망언을 일삼았던 사람인데 이래서는 노동계 달랠 수가 없다. 양노총을 좀 어떤 과정에 데려가려고 그랬군요. 그렇죠. 이 노동계 중에서도 민주노총은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하지만 한국노총은 어떻게든 경사노위에 복귀를 시켜가지고 노동개혁을 이제 뭐 해 나가고 또 아울러 총선 전략으로서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총선을 앞두고 표관리를 해야 할 시점에 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는 뭐 이제 뭐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 그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도 한국노총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그렇죠. 예. 노동계 출신들인데 다 이제 윤석열 똥구멍을 빨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데요. 그 일단 그래서 그 참석자들이 뜻을 모은 거는 김문수 안 되겠다. 이것도 있고요. 그 이 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노동정책은 당분간은 좀 추진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69시간제 뭐 그런 거. 예, 그렇죠. 이런 거 저도 그 이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대책 해가지고 이제 포괄임금제를 네. 훼손하려고 하는 예. 주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같은 거는 총선 앞두고 하지 말자. 그래서 한국노총을 끌어안자. 네. 이랬는데 그 이번에 그 지난 그 31일에 그 광양의 포스코 네. 광양제철소 앞에 그 이 시설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를 그렇게 사정없이 아니 머리를 때려요. 어떻게 머리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치면 그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살인이에요, 살인. 그 참 이거 보면서 제 느낀 건데 야 역시 윤석열 정권은 이 머리 쓰는 일을 못하는구나. 다 돌대가지들이라서 머리 쓰는 일을 못하는구나. 아니 그 사람 경찰이 그 살인 미수지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아주 명백하게 이건 과잉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뭐 이제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 그 이제 말하자면 네. 그 경찰봉으로 맞으신 분이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인데. 예, 연맹 사무처장이에요. 그 막 그 이렇게. 본인이 이제 봉으로 휘두르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건 오지 말라는 의미지 그렇지. 너 한번 맞아봐라 이게 아니거든요. 당시 영상 보면 뻔히 나옵니다. 네. 근데 경찰은 이걸 갖고 이 사람이 먼저 휘두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요. 그래서 제압을 당했지. 제압을 당해서 쓰러졌는데 그래도 때려. 그래도 때리죠. 그거야말로 과잉 진압이고 이 폭력이죠. 명백한 공권력의 폭력이죠. 공권력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는 예. 살인미수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고공농성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7m 높이의 난간도 없는 건조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주변에 매트리스를 깔긴 했지만은 예. 뭐 큰 사고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야 사고가 나거나 말거나 한번 좀 맛 좀 봐라. 많이들 촬영하고 있잖아요. 밑에서 노동자들도 이게 유포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앞으로 까불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 위로서 이제 보여준다는 의미죠. 아,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이들의 무도함은, 뭐, 일말의 뭐, 그 염치나, 네. 혹은 뭐, 자기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직업 이런 것들 다 내팽개쳤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경찰 쪽에 좀 알아봤는데요. 네. 아,
심각합니다. 뭐냐면 경찰이 지금 윤석열한테 순치됐어요. 순치됐다. 완전히 그래요? 지금 뭐 그쪽에 줄 섰고 그쪽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부끄러움과 망설임도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경찰국 신설 때만 해도 막 총경급들이 단체로 반발하고 그래서 야 경찰 다루기가 쉽지 않겠구나 했는데 와 180도 바뀐 거야. 그 기후의 변화의 이유로 첫 번째로 역대 정권이 한다고 해놓고 안 해놓은 수당 인상 어마어마하게 인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실 경찰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 과잉진압 못하게 하는 거. 이제 뭐 인내치안? 인내진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리였죠, 관리. 하여튼 뭐 공권력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게 사실은 무슨 뭐 경찰을 탄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권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그렇죠. 집회도 통제 가능한. 민주사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사실상 폭력을 합법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네.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요? 경찰 얼굴에 와, 경찰 얼굴에다 대고 침 뱉는 사람도 있고 뭐 욕설은 뭐 부지기 쓰고 그래서 야 이거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야 그냥 바로 쳐. 바로 때려. 뭘 참고 그래. 그 과잉진압 얘기 나와도 우리가 다 봐줄 테니까 신나게 열심히 주저없이 때리라고. 이런 기조가 이제 사실상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냥 뭐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 머리를 그렇게 경찰복으로 내리치는 이 무도함, 잔인함. 이건 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기조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특히 또 그 금속노련 위원장입니다. 한국노총에. 네. 네.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중재해보고 말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완전 제압해서 수갑을 치우는. 그렇죠. 마치 현행범 하는 것처럼. 그 이제 그 김만재 위원장인데 금속노련 위원장. 예. 이분이 이제 그 쓰러졌는데 예. 경찰이 이 김만재 위원장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예. 수갑을 뒤로 채우는 등 뭐 흉악범 다루듯이 했어요. 맞습니다. 이로써 이제 저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거부했고요. 물 건너갔다. 대변인이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 노정 대화에 노정 올라간 연맹의 사무처장이 분신하시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걸 말리려고 김만재 위원장이 계속 하지 말라고 예. 경위를 올려달라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이 짓거리를 경찰이 했다라는 거예요. 네.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를 갖고 보험주자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네. 경찰이 글쎄요. 이게 한국노총이 아니라 민주노총으로 헷갈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민주노총이라고 뭐 그럼 그렇게 진압해도 되는 겁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 내는 국민이고. 아니 일하는 자들 노동자가 일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풀었습니다. 네. 일하는 자들은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하나 봐. 이제 이게 천공이 이야기했던 예. 그 노동자를 이제 없애야 한다. 이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천공이 요즘 뉴스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천공 이슈는 이제 물 건너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평화나무가 꾸준히 또 모니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천공의 가르침대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공이 어느 날 갑자기 헤카닥 북한한테 큰 질량으로 뭐 저 포를 쏴야 한다. 이러면 진짜 포 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종교 가스라이팅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군요. 종교 가스라이팅의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바로 이슬람 무장단체예요. 아, 예. 그들은 남을 죽이고 네. 상처 입히고 공포감에 떨게 만드는 거를 신의 뜻을 이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집단이에요. 예.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코로나 한창일 때 네. 막 그냥 카드 쓰지 않고 휴대전화 끄고 예. 그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전광훈 추종자들 네. 보십시오. 그것도 좀 낮은 단계의 종교 가스라이팅이지 이 진짜 예를 들어서 전광훈이가 뭐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라 혹은 뭐 진짜 뭐 이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전복하고 뭐 새 정부를 세우자 그랬을 때 막 앞서서 나가가지고 예. 뭐 그렇게 저항하다가 총 맞고 그걸 영광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네. 근데 종교 가스리라이팅이 네. 이게 그냥 뭐 먼 나라의 이야기, 옛날의 예. 이야기가 아니라
잊지도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생동하고 있다는 점을 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공에 의한 가스라이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정말 제정신 박힌 언론이라면 검증해야 되거든요. 관심들이 없어 지금. 안타깝습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시청자들 분들 특히 네. 우리 저 서울의 소리 시청하시는 민주시민들은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언론 보도에 그때그때 상처 입지 말고 얘네들은 원래 이런 애들이니까 아니, 또 걔네들이 점점 영향력이 감퇴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더 나은 언론 개혁으로 세상을 한번 예. 바꿔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시작된 모닝이슈톡을 정리해드립니다만 네. 또 우리 신통달이라고 네. 그 유효성 씨가 6시 반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것만 보셔도요. 네. 그 TV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다 정리됩니다. 네. 정리해서 드리니까 네. 그럼 보셔도 상관없다. 네. 저희들이 이제 자꾸만 그렇게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예. 말씀도 제가 살짝 드렸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언론 캡사이신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러면은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한 문제. 이 얘기도 좀 뭐 얘기 좀 짚어볼까요? 예, 한상혁 예.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이고 그, MBC 압수수색하고요. 예,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기구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방송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생사 여탈권은 뭐냐면은 방송 지금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방송국이 말이죠. 뭐 신문사처럼 그냥 내가 한번 저기 그 한번 운영하고 싶다. 인수하고 싶다. 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기본적으로 보도가 가능한 매체의 경우는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공동성이 뭐 종편이라든지 뉴스 채널이 그렇죠. 그래서 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어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방송 전파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와는 또 다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몇 년에 한 번씩 감독을 해서 점수를 내서 점수 이해하면은 그냥 방송국을 문 닫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없어진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ITV 경인방송. 예, 저 라디오는 남아있습니다만 TV가 없어졌어요. 예.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MBN이 말이죠. 네.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방송정지. 6개월 동안 MBN 채널은요. 그냥 블랙아웃 되는 거예요. 네.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 직원들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월급은 줘야 되고. 근데 광고 수입 이런 것들이 시전되지 않으니까. 아니, 방송이 나가질 않는데. 그게 아마 MBN 처음에 설립할 때 주식 갖고 장난을 쳤죠. 그렇죠. 이제 자본금 마련과 관련해서 네. 저기 뭐 MBN이 그때 장난을 쳤어요. 네, 이게 다 드러났고 이게 사실상 방송국 읍세도 됐는데 읍세면 또 이 직원들, 노동자들 이들의 문제도 있고 뭐 또 그리고 또 당시 얘기 들어보면은 그 MBN의 그 오너가 저 장대환. 네. 네. 매일경제 네. 네. DJ 때 뭐 같이 네. 그 총리로 이제 이제 설이었다가 결국에는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예. 설이로 끝났던 장대환 씨. 예. 아, 참 그 양반이 아, 굉장히 윤석열 정권의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어요. 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아, 그때 예. 말이지 TV 조선을 그때 딱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그 정리 그 하도 못하고 그냥 애매하게 하다가 지금 도리어 이제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한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상혁 위원장이. 네. 어쨌든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런 어떤 방송사의 생사였다 할 것뿐만 네. 아니라 그 방문진이라고 하시죠?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입니다. 네. MBC 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또 보내는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MBC의 지분이 30%가 정수장학회, 70%가 방송문화진흥회인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렇죠.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좀 없어져야 방문진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데 7월 말까지 기다리면은. 방문진 이사 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MBC 사장을 조기에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면직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네. 말입니다. 대통령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네.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법원이 말이죠.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했죠. 기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예.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건 말하자면은 대통령실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지만 법원은 서울 북부지법 같은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도 아직 예단하지 않은 범죄인데 대통령실이 중대범죄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대통령실이 앞질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모든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하게 돼 있는데 지들이 뭔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까? 그리고 형사소추 되는 등 형사소추? 검찰에 기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니들이 그 윤석열이의 수하들이 그렇게 형사소추하면은 그럼 다 아웃시킬 수 있겠네? 임기가 보장된 그 어떤 공공기관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다 그냥 아무거나 기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끌어내릴 수 있겠네?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주요 그 공공기관장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윤석열의 똥개라 할 수 있는 감사원이 나서서 지금 계속해서 감사, 네.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괴롭혔죠.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둘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네. 감옥에 보내고 구치소로 보내고 그랬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은 명백한 정권에 의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네.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최정점에 있는 것이다. 그 네. 사안이. 예. 그런데 후임이 이동관 부장관이더라고요. 이동관 잘 아시죠? 이동관 잘 알죠. 동아일보 잘 출신. 예,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예. 그 MB 때 청와대 홍보수석 했었죠. 맞아요. 참 흥미로운 게 말이죠. 지금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은혜 아닙니까? 네. 김은혜하고 그 박선규였을 거예요. KBS. 예. 그 두 사람이 이제 부대변인이었고 대변인은 이동관이었고 셋이 그렇게 싸웠어요. 맞아요. 싸웠어요 또? 자기들끼리? 그렇죠. 예. 그거 참 애매해. 근데 이동관 씨를 세운다? 아, 이 무리수인데. 좀 그 MB 때 그 종편 만들고 뭐 KBS MB 사장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 이동관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자녀의 학폭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아, 상황인데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동관을 세운다? 아, 정말 그러면 진짜 이 돌쇠들인데 대가리가 돌이란 얘기인데 완전히 언론을 완전히 또 MB 인사들이 지금 대거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도 진짜 기가 찰 노릇인데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이 된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으로 언론 지형을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네. 솔직히 이동관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아마 그동안 언론들이 얼마나 그 저기 그 민주당을 씹어대고 네. 그랬습니까? 이제 대동단결 해서 이제 이 현 정권과 맞서 싸우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정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후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초조함이 또 읽혀지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권 몰락이 이제 거의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동관이를 그 자리에 앉힌다. 아. 정말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오늘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아니, 또 뭐 이 방송 장악은 사실은 뭐 그 위원장 교체뿐만 아니라 네. 그 과거에 날리면 바이든 네. 보도를 했던 기자에 대한 이면주 기자 압수수색. 예. 야,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게 한동훈이가 이제 국무위원이 되고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작년 4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 4월 이후에 그 컴퓨터 혹은 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년 전 다이어리. 10년 전 취재수첩, 2006년에 사용했던 자료들을 그냥 그것도 가져갔어요. 왜 그런 걸 가져가죠? 그 심지어는 아무 상관없는 그 기자의 집, 네. 그 속옷을 넣은 서랍을 열어가지고 그 소드로 그냥 속옷을 만지고. 아, 더러운 놈들. 이제 미친 놈들이에요, 진짜. 이건 뭐 제가 욕설을 섞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분개하는 일인데 이럴수록 이 정권의 몰락은 눈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고 뭐
뭐 이 정권에 대해서는 뭐 논평할 가치가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지만은 네. 이게 저 민주당은 말이죠. 이 압수수색의 예의를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신발로 남의 집에 신발로 들어오고 뭐 그냥 속옷까지 뒤지고 어? 누가 그런 권력을 줬습니까? 아, 그 우리 판사님들 정말 말이에요. 영장 판사님들 본인이 한번 그렇게 당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더러운데. 어? 이번에 그 발부한 영장 담당 판사도 윤모 판사인데. 그 한 번도 여성이야. 여성이라 그러더라고. 어? 정말 아유 아니 또 게다가 뭐 혼자 사는 사람이어도 이게 충격이 큰데. 이 되게 이른 아침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까지 있었다. 아이까지 있다면은 아이들이 야 이거 우리 엄마가 아빠가 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자기 방까지 뒤지면은 얼마나 환장한 일이에요 그게. 어? 아니 근데 이 문명 국가라고 하는 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예. 압수수색도 일종의 수사 협조인데 수사 협조를 하는 아직 그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은. 피의자에 불과한 분을 그렇게 짓밟는 인격 파괴를 하는 이런 행위. 아니 법원이 좀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검찰이 그냥 영장 가져다 주면 다 그냥 도장 찍어주고 뭐예요 도대체? 법원이 뭐하러 있어 그러면은? 어? 아니 화딱지가 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거 저 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어디 요즘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 압수수색해야 되는지 검찰이 법원에 가서 소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서둘러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최소한 네. 압수수색 끝난 다음에 압수수색 당한 집 있죠 여기다가 청소비 정도는 지원해주는 한 20만 원 정도 네. 청소비 드라이까지 다 되는 청소비는 지원해줘야 한다 아 그 다 그냥 파헤치고 간 그 집에 그 청소하고 세탁 다시 하고 어? 그 비용을 왜 강요합니까 국민한테 이게 대한민국 민주국가 맞아요? 공권 얘기 이렇게 한번 휩쓸고 가면은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네. 요즘 이게 진짜 나라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말이죠 기본이란 게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어?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아니 또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뭐 좀 300번 넘게 이렇게 본인 포함해서 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본인의 이슈기도 하니까 반드시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은 원내대표가 박광훈이라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수박광훈. 네. 사법부 법원 판사들 과거 전두환 때도 우리가 익히 봤지만 네, 뭐 그 저기 진짜 이게 결국에는 뭐, 알겠습니다. 뭐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네. 시스템 자체를 예. 네. 알겠습니다. 화가 나네요. 예. 목사님 아침부터 그냥 예. 가라앉히시고 예, 또 예. 일요일에 또 우리 신도들 만나셔야 되니까 예, 예, 교인들 예. 만나셔야 되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의 믿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